무 액면 주식이라 하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주권에 액면가액은 써 있지 않고 주식 수만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한계 기업과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이용해서 미국 기업 주식의 상당수는 이무 액면 주식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홍보 부족과 절차상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무 액면 주식이 어떤 것이고 또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액면가가 써 있지 않은 주식이라니 저도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무 액면 주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무액면 주식이란 주권에 액면가는 써 있지 않고 대신 주식 수나 주식 비율이 써 있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액면 주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비례주, 부분주라고도 불리며 무액면 주식의 발행가액은 보통 시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1912년 미국 뉴욕주의 회사법에서 처음 인정된 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11년 4월 14일 도입됐습니다. 무액면 주식은 표시액면 무액면 주식과 순수 무액면 주식으로 나뉩니다. 표시액면 무액면 주식은 발행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 규정이 있어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 무액면 주식은 주권과 정관 모두에 발행가액 관련 규정이 없는 무액면 주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액면가가 써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액면 주식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벤처, 창업기업이나 한계 기업도 이 무액면 주식을 활용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엔 최소 액면 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자본 잠식 상태인 한계 기업은 주식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면 무액면 주식의 경우 주권에 액면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자본금으로도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의 분할이나 추가 발행, 병합 등이 편리하다는 것도 무액면 주식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액면주는 현행 규정상 한번 액면가를 정해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액면 주식은 액면가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분할할 때에도 액면주는 액면가의 기초에 액면 분할로 늘어나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수 등을 따로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무액면 주식의 경우 별도의 재무적 처리가 필요 없거나 단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할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실제로 이 무액면 주식을 활용하는 미국의 애플의 경우 지난 1980년 나스닥에 상장된 이래 총 4차례나 주식 분할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아마존 등 대형주들도 분할이 쉽다는 무액면 주식의 장점을 이용해서 여러 번 주식 분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본금에 관계없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건큰 장점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남용의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이 공정한 발행가의 결정과 자본의 계상이 어렵다는 점이 이 무액면 주식의 단점인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발행가를 밑도는 부실 기업의 무분별한 증자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창업기업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의 근거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적어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모험 자본 육성 기조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무액면 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무액면 주식이 국내에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해이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 중에서 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무액면 상장된 종목이 있긴 한데 모두 코스닥 상장사이고 홍콩, 미국, 일본 등 무액면 주식이 활성화된 국가의 기업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무액면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무액면 주식의 장점은 주식 분할이 쉽다는 건데 국내 상법에서는 액면주와 무액면주의 분할 요건과 절차에 차이가 없어서 굳이 무액면주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액면 주식을 발행하던 기업이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려는 한계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도 무액면 주식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업기업이나 한계 기업이 무액면 주식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모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무액면 주식과 관련해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